산모보다 독립운동가들이 더 자주 드나들던 이 수상한 산파소의 주인은 박자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총독부 의원의 간호원 출신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놓으면 조선 총독부로 끌려가 다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박자해는 조국의 비통한 현실에 분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자해, 그녀는 남편 신채호의 뒤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한편 주도적으로 자신의 투쟁을 했던 당당한 또 한 명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